지난 9월 15일 날 한 방송 시사 프로에 나가서 강원랜드 직원이 이 소위 그 강원랜드 인사 문제에 대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민주당 유력 실세가 여기에도 있다 하는 언급을 한 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? 자, 그 민주당 인사가 누구예요? 알아보셨어요? 무슨 그 직원이 누군가 그 확인 절차를 밟도록 했죠. 아니, 한 달이 지났는데 네. 그 방송에 어떤 강원랜드 직원이 나가서 얘기했는지를 지금도 파악하고 계시단 말이에요? 또 왜냐하면 그게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 목소리가 누구라고 본인의 신분을 밝히진 않았더라고요. 아니, 강원랜드 직원인데 그 파악을 못하고 얘기를 똑부러 지게 하셔야 돼요. 아니, 그러니까 무엇을 다 파악하기를 원하시는지. 아, 얘기, 이런 방송은 들었는데. 그런 방송이 들은 게 아니라 들었다 나왔다는 걸 보고로 사회에 받고.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. 누가 방송을 들었냐고 물어보고. 예, 예. 그러니까 같은 보고, 얘기를 반복하게 하세요. 예, 보고 받았고요. 그게 누구냐 했더니 그 우선 그 말을 하는 뭐, 직원의 모르는 거 아니에요. 시체를 알아야 무엇이 근거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아니야 모르냐만 물어봤어요. 지금 알고 계시냐. 그 다음 질문 하시죠. 예.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. 아니 함선영 예. 그 다음 질문 하시죠. 예. 아니 국감,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저 국감 받았어요? 왜? 무슨 태도야 그래. 아니 지금 뭐, 다음 질문을 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. 아, 잠깐 이거 잠깐 좀 있어요.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?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? 그게 무슨 태도야?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? 내가 왜 반말 못해요? 자, 저 함사장 지금 함사장님 예 함사장 좀 정중하게 그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예, 하세요. 예. 말씀을 하셔서 다음 말씀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. 나는 국감 받으면서 예. 그 다음 질문하시죠. 이런 좀 피관경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. 이러니까 강원랜드가 민주당 시절부터 무슨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듣는 거예요. 거기 가서 지금 임기가 다 됐으면 3년 동안 그런 병폐를 다 해소했어야지. 창피한 줄 알아야죠. 거기 앉아갖고. 더군다나 저 함사장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 법조인이 아니었습니다. 이런 얘기도 안 해요. 3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거기 앉아서. 청탁이나 받은 거예요? 답변 드립니까? 창피한 줄 아세요. 답변 안 듣겠어요. 왕년에 나도 국회의원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예요 지금? 다른 피관 같으면 지금 함사장 같은 그런 얘기 안 해요. 왕년에 국회의원 했다고 그런 태도를 갖지 마세요. 아 이거 참...